안녕하세요, 여러분. 새 벽두부터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코스피 2000선 이탈하면서 1997선까지 장중에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대박! 상한가? 상승 100%는 안 돼도 수익률 보전은 해야 될 텐데요. 이상로 전문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모든 정보 오픈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 오픈할게요. 여러분들 궁금한 정보 02786-102-1023 문자는 01333-668288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감상 가능합니다. 자, 시장 점검을 해봐야겠죠. 새해 첫 출발은 베어마켓이 또 당분간 이어질까요? 얼어붙은 투자 심리까지 좀 엿보이는데요. 네. 어서 빨리 점검 좀 해주세요. 자, 뭐 일단 우리가 현재 시장 자체가 뭐 아시다시피 전일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네. 결국에는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49.7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어제도 하락을 조금 보였고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강경적인 발언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반등은 상당히 약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었거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분위기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탈제조업 시대, 그것이 본격적으로 진입했지 않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내용을 내일 좀 더 정리를 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일도 꼭 시청을 하시길 바라겠고 자 결국에는 오늘 시장을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이슈에 의한 개별주 장세가 오늘 하루에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슈에 대해서 일일비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금은 대형주, 경기 민감주에 대한 뭐랄까요? 하락폭이 좀 더 두드러지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거시경제가 이렇게 어두워서야 쉽게 투자할 마음도 안 들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 방어에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02786-102-1023 문자는 01333-668288 상단에 나가고 있죠. 그리고 무료로 상담 접수와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고요. 저희는 궁금한 이 종목 세븐으로 돌아옵니다. 전화로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바라시는 분들은 미리 전화 주시고요. 불러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8만 500원에 70%요. 아, 오른다 싶으면 하락하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전문가님께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8만 500원에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예. 네, 방송 자주 8개가... 보십니까? 제가 예.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예. 낮에 볼 기회가 별로 없었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혀... 다음에는 유튜브로도 꼭 챙겨 보세요. 예. 우리가 이 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가 요 7만 원대 가격을 꼭 집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예.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 최근에 예. 보니까 8만 500원 올라갈 때 한번 사신 것 같아. 맞죠? 11월 달에 샀는데 기회를 네, 너무 많이 놓쳤어요. 그러니까요. 그 12월 달에 네. 한번 탁 튀니까 그때 네. 이제 조금은 마음이 뭐라도 한 개를 좀 붙잡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신 것 같은데 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가 판단할 때는 정말 괜찮은 기업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항상 네. 사실 우리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고 그리고 뭐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또는 뭐 HLB, 신라젠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그래도 우리가 실적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 바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물론 그것을 뭐 PR로 가치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요 자리가 첫 번째 자리고요. 그 자리가 이제 11만 2천원, 11만 3천원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자, 요 자리가 보면 돌파를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돌파를 하지 못했는 자리예요. 그냥 요 자리 자체를 뚫고 올라갔어야지만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을 조금 잡아봐야 되는데 바닥이 여기 방송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가격이 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 자, 요 자리도 상당한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시세적인 부분에서 이 자리 자체가 깨져서 여기서 과매도가 형성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줘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분식회계 관련해가지고 금감원에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부분 자체는 3개월에서 최소 6개월 정도는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이 종목군들이 반등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조금 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사실. 제가 볼 때는 7만 원 밑으로 한번 내려갈 것 같은데 요 종목군은 조금은 지금 가격대가 8만 500원이시잖아요. 네. 평균 단가를 뭐 6만 8천 원 요 정도까지 한번 맞추는 전략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요 종목군이 단기적인 파동으로 한 6만 5천 원까지 한번 내려갈 수 있거든요. 네. 예. 그걸 조금 감안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손절하라. 아니면 여기서 물타기를 하라. 그런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네. 제가 볼 때는 한 달 후에 분명히 6만 5천 원 한번 찍습니다. 네. 그거는 조금 감안하고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금 회복까지는 조금 걸리겠네요. 네. 시간이 문제가 아니죠. 원금 회복도 있는데 뭐 1년이야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럼 기다리면 되지. 근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기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셨는지,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셨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금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대응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신 이 회사는 정말 괜찮은 기업입니다. 우리가 정말 향후 먹거리로 봤을 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많은 기업이 잘 없습니다. 그런 성장성은 이해를 하지만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하락이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어떡하죠? 앞으로 좋은 투자 가득하길 기원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문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77조 카운트 시작됐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으로 GS건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을 이분이 5835번님이 GS건설 10만 원에 10만 원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분이 대신에 100% 이 정도 가지고 되게 많이 실으셨네요. 네. 언제 사셨을까요? 근데 이 GS건설이 사실 이 10만 원대가 과거에 있던 자리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장기 투자를 8년, 9년 됐네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건설업황 자체가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건설 또는 건설이라든지 조선, 기계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방 산업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기초 산업군이라는 섹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설 업종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이 건설 업종이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결국에는 이런 업종은 이제 토목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좀 굵직굵직한 뭔가에 대한 산업적인 부분의 변화가 나타나줘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이 2007년도에 다 했고 이때가 이제 중동 바람이 불었을 때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자이라는 브랜드로 반등이 나오는데 그래도 장기 횡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를 횡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주가가 빠져서 매갈이 없이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를 조금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이 10만 원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한번 결단을 한번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종목을 죽은 자식 불을 잡고 있는다고 이 자식이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판단하셔가지고 조금 결단을 하십시오. 결단을 하시고 강연에 한번 오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조금 자세하게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 사실 이제 제가 조금은 강경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안 좋은데 저는 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정말 가차없었거든요. 시장은 정말 매섭게 돌아서는 게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식을 좀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지앤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앤코요? 네. 의류업체인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지앤코를 0770번님이
2080원에 보유하고 계신 지금 1635원까지 빠졌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앤코 이런 기업들이 보면 2016년도에 9550원까지 올랐습니다, 주가가. 그런 안 다음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네. 이때 이슈가 있었던 게 그 반기문 관련주로 해서 이 지앤코 대표이사가 반기문 씨의 외족하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호재가 다 하고 난 다음에 빠졌는데 결국엔 이런 기업들은 본업에 대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주가 빠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테마로는 항상 일정 일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주가는 어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빠져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여기에서 반등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반등 안 나옵니다. 반기문 씨가 다시 한번 대선 나오기 전까지는 이 주가 안 움직여요. 그러면 지금 요거를 연봉을 잠깐 한번 보시면 자 어때요? 결국에는 가장 많은 거래가 튀었던 자리가 가장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좀 힘들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연봉이라면 지금 제가 볼 때는 향후 한 1, 2년 정도까지는 횡보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기업입니다. 차라리 요거는 반등 큰 의미 없어요. 자, 지금 자리라서도 조금 정리를 하시고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주류 의류 업체로 또 네. 썰세이 아일랜드가 있었는데 저희 중학교 때 유행을 하고 뭐 그다음에 네. 있는 사람 크게 못 본 것 같아요. 주변에서. 네, 그렇죠. 그게 사실 썰세이 아일랜드가 발음이 안 좋아도 조금 이해를 하십시오. 그게 사실 조금 고가 브랜드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비싼 애들만 입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의류 업종 자체가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좀 보시는 게 맞죠. 그러면 요 기업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 보고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다음 종목은 솔고바이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고바이오를 6113번님이 솔고바이오를 보여 계시는데요. 389원? 네, 387원이네요. 387원. 387원, 예. 네, 이분이 이제 매수가는 안 적으셨는데 비중이 70%세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쪽팔려서 안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387원까지 내려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실 때는요. 일단은 1000원 밑으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단 뭐 일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1000원 밑으로는 절대 주식하지 마세요. 시중에 나가서 우리가 콜라 한 캔이 800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싼 주식이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걸 조금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기업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이 기업이 이제 고령화에 대한 수혜주로 많이 올랐었는데 자, 요거는 잠깐만 요거는 꼭 기억을 합니다. 자, 여기 대주주가 보여요. 대주주가 지금 지분율이 9.28%예요. 김석원 씨. 네네. 김석원 외 3인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내가 만약에 정말 우리 회사가 잘 되는 회사다. 그러면 나는 지분을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당연히 높여야죠. 그렇죠. 남한테 맡기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9.28%, 나머지 91%가 소액 주주라는 얘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네. 많이 그러면 갖고 있는 종목이네요.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잘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대주주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이걸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요?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고바이오도 본업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꾸준히 지금 회사도 보시면 만성 적자입니다. 이거는 조만간 3월 달 되면 관리 종목 지정될 수 있어요. 그걸 조금 감안하셔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이라도 조금은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견들이 굉장히 조금 보수적으로 나오네요. 아무래도 시장 영향도 큰 것 같은데요. 실시간 문자 게시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신 거죠? 게시판 만나볼게요. 자, 일단 바이오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녹십자 셀 우리 방송 보시고 사셨나요? 5만 5천 원에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대한유화 들어왔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진단 네. 좀 부탁드려요. 이분은 가격을 방송을 보고 사신 거 가격을 좀 맞추시지. 5만 5천 원은 예전에 들고 계셨던 분들인가 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안녕하세요. 꼭 상담해 주세요. 호텔 신라 요즘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 VOD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계속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오빠 네. 우려 삼성전자. 네. 네.
별 반응 없으시네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샘도 있고요. 안암전자, 청담 네. 러니.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 39,000원에 사셨고 비중 25% 들고 계십니다. 아, 오늘 신저가 얘기도 들려왔는데 지금 네. 38,000원대. 38,000원입니다. 사실 이 삼성전자를 조금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삼성전자 이 기업이 사실 지금 경기 민감주 이제 대표적인 종목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그러면 또는 12월 달 그리고 1월 효과가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는 기업이 사실 삼성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자체가 이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되고 다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과연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 싼 가격이냐? 비싼 가격이냐? 그건 봐야 돼요. 그러면 저는 지금 자리가 싼 가격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결국에는 한 번에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고가 권역 자체가 이제 57,000원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 빠졌고 액면 분할을 이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번 파동적인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결국에는 지금 58,000원대, 57,000원대부터 38,000원까지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지금 자리까지 빠진 거를 봤을 때는 약 40에서 50% 가까이가 빠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38,000원, 39,000원 자리에서는 바닥이 형성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만약 은봉의 향기가 더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 이 삼성전자가 죽으면 우리나라 주식이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식시장이 차지한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 좀 더 보유를 하거나 추가적인 매수를 할 때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세워드렸고요. 상담하시는 동안 이렇게 또 전화 주셨습니다.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종목명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S-OIL인데요. S-OIL. 13만 5천 원대에 30%를 샀어요. 13만 5천 원에 비중 30%. 아이고야, 예. 가격 9만 원까지 내려왔네요. 바로 좀 바꿔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예.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종목을 교체를 해야 될란가. 네. 아주 희망이 없는 것 같아서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아, 사실 이제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빠질 때 파는 건 아닌데, 아, 참, 좀 네. 아쉬운 게, 아니, 13만 5천 원에 올라갈 때 산 게 너무 아쉬워요, 사실. 예. 우리가, 조금은 우리 시청자님이 유가에 관심만 조금 있던지 아니면 기름을 조금만 많이 넣더라도 우리가 이걸 조금 화를 피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워서. 네. 예. 저도 이제 10살이 말이 안 나옵니다, 사실. 예. 우리 자 파실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면? 딴 자꾸 생각이 딴 종목으로 바꾸고 네. 그 하는 생각이 자꾸 나요. 네네. 아, 예. 이게 유가가 반등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4분기에 유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빠졌습니다.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예.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정제 마진 자체가 엄청나게 낮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얘네들이 우리가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결산 실적 3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그때까지 네. 실적에 대한 여파로 주가가 반등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반등 나오더라도 10만 원입니다. 네. 그거는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전제 마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유가가 올라갈수록 전제 마진에 대한 마진 폭이 늘어나는 건데 이거는 4분기가 오히려 유가가 빠졌기 때문에 얘들이 결산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SOIL 같은 경우에는 그 정제 마진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 85%에서 90% 가까이 됩니다. 예. 그걸 조금 감안하셔서 차트 의미가 예. 없어요, 사실. 네, 기술적 예. 반등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 자리가 제가 볼 때 한 10만원, 11만원 정도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래서 그 정도 조금 판단하면서. 11만원은 좀 쉽게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어떤 거예요? 10만원, 11만원 대까지는 쉽게 안 되겠죠, 그것도. 아, 그것도 쉽게 안 되죠. 네. 지금은 네. 유가 네. 자체가, 네. 유가가 그래서죠. 하니까. 일단 네. 기술적 반등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돌발 브레이킹 뉴스가 떴습니다. JP모건 컨퍼런스 수혜주로 거론이 됐던 한독이라든지 강센 바이오텍 지금 주가가 8%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새빨간 투자에서도 종목 정리해드렸던 종목인데 돌발 악재가 생길 리는 없고 시장 투자 심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까지 위축된 이유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아, 뭐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제로에 의한 개별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전일 올랐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 또다시 차익 매물을 뱉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꾸준하게 뭔가가 있을 거라고 뭐랄까요? 이제 언론에서나 이런 보도 자체를 100% 그냥 그대로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자 강스텐 바이오텍을 잠깐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기업도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제 요런 자리 올라갔을 때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올라가면 어떻다? 차익 매물에 대한 욕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밑에서 보여야 했던 사람들은.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런 걸 차라리 밑에 붙어가지고 밑에서 잡아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런 것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조정이 오늘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다만 이런 호재에 대한 이슈는 다음 주에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가라는 건 항상 수렴과 발산을 반복하거든요. 발산될 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제도 부광약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제 상담을 해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고가 권역에 쫓아가서 가지 말자 했잖아요. 결국에는 금지. 예. 밑으로 또다시 빠지지 않습니까? 살 기회는 많아요. 이거를 오늘 당장에 사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우리가 버리셔야 됩니다. 주가라는 건 좋은 것은 항상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이 날이 아니다. 조금은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면서 뭐든지 접근하자는 다시 그런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가슴 여러 번 출렁이게 만드네요. 여러분들 매도보다는 일단은 관망을 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속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별 장세고 하니 이슈를 먹으면 종목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